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호서 관광 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중고 행복 파리선도사 이영석입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리고 가르치면서 핵심만을 모아서 배호서 관광 중고 시리즈로 매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그 시리즈를 특징별로 잘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그리고 자신이 필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영상을 찾아서 공부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그냥 깔끔하게 서비스 분야별 많고 다양한 표현을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5 배호법서 관광중고를 공부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패턴 중고를 바탕으로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요, 2016 배호법서 관광중고를 배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글자 이내의 짧은 표현과 다섯 글자 이상의 조금 긴 표현을 나눠서 수준별 실무 회화 표현을 같이 공부하고 싶을 때는 2017 배호법서 관광중고를 배워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기존의 방송을 특징별로 저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잘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필요한 표현을 찾아서 여러분만의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꼭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올해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자신있게 초대합니다. 자, 그럼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병원 표현, 중급편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우선 받다라는 두 글자 동사 接受 여기다가요. 받다, 검사라는 구조입니다. 검사를 받다라는 뜻으로 接受检查 자, 그럼요. 받다, 혈액, 검사 혈액검사를 받다라는 말을 그 사이에 혈액이라는 단어를 딱 집어넣어서 接受血液检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요. 뭐뭐 해야 한다, 받다, 혈액검사, 즉 혈액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말하는 应该接受血液检查 이렇게 단어를 딱딱 붙여가면서 많고 다양한 표현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회화 공법일 겁니다. 자,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앞에 표현을 응용해서요.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는 표현 어떻게 말할까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받다, 두 글자 동사네요. 接受 받다, 검사를 받다라는 구조로 接受检查 자, 여기다가 받다, 몇 개의 검사를 받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그 사이에 몇 개라는 단어를 집어넣겠죠? 接受几个检查 그래서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땐 동사 앞에 뭐뭐 해야 한다, 받다, 몇 개 검사라는 구조로 몇 개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서 应该接受几个检查 그래서 어떠어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 말을요. 应该接受什么什么检查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외워두시면 아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약물 부작용이 있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말하는지 그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있다가 라는 구조로 뭐뭐시 있나요? 라는 패턴이겠죠. 有什么什么吗 그럼 그 사이에요. 약물 부작용이라는 구조로 药物副作用 이 단어를 딱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약물 부작용이 있으십니까? 이 말을요. 있다, 약물 부작용가 라는 구조가 되겠죠. 약물 부작용이 있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有药物副作用吗 그래서 뭐뭐시 있나요는 패턴인 有什么什么吗 이렇게 딱 기억해서 가운데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그럼 이걸 응용해서요. 알러지 반응이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이네요. 우선 있다가 뭐뭐시 있나요는 기본 패턴 요什么什么吗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럼 그 사이에 과민 반응이란 단어, 즉 알러지 반응이란 단어 표현입니다.
过敏反应。 그래서 알러지 반응 있으십니까? 라는 말을요. 있다. 과민 반응. 라는 구조로 과민 반응 있나요? 이렇게 이해해서 有过敏反应吗?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합니다는 표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볼게요. 우선 손바닥으로 탁 치다란 문장입니다. 사진을 찍다, 촬영하단 한 글자 동사인데요. 파이, 파이. 자, 여기다가요. 손바닥으로 치다, X광선이라는 구조로 X광선을 손바닥으로 탁 치다, 이렇게 이해하는 X광선을 찍다, 촬영하다. 어떻게 말할까요? 파이, X광선. 파이, X광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요. 뭐뭐 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치다. X광선이란 구조로 X광선을 손바닥으로 탁 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서 인가이 파이 X광선. 인가이 파이 X광선.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요. 뭐뭐를 찍으셔야 합니다 라는 문장 구조를 인가이 파이 뭐. 인가이 파이 뭐.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뭐 자리에 단어만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MRI, CT를 찍으셔야 합니다는 표현이네요. 단어만 딱 바꿔보겠습니다. 우선 손바닥으로 탁 치다, 즉 사진을 찍다, 촬영하다는 한 글자 동사 파이, 파이, 타임. 핵심 구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고의 특징. 뜻을 이해하면서 외워라. 그래서 우리가요, 사진을 찍다, 촬영을 하다라고 했을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손바닥 칠 박 한 글자 파이, 파이란 동사입니다. 보통 예전에요, 사진을 찍거나 촬영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렇게 손바닥 탁 치면서 촬영 시작을 알리잖아요. 이렇게 외쳐도 되고요. 또는 사진 스냅 소리가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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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이런 소리를 떠올리면서 외우셔도 됩니다. 단어를요, 누가 쉽게 쉽게 오래오래 외우느냐? 이것이 바로 외공부의 지름길이겠죠.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쭉쭉 한번 달려볼까요? 손바닥으로 치다 MRI, CT라는 구조로 MRI, CT를 손바닥으로 탁 치다 이 말을 MRI, CT를 찍다 촬영하다는 문장 구조로 파이, MRI, CT, 파이, MRI, CT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MRI나 CT를 찍으셔야 합니다고 말하고 싶을 때 뭐뭐 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치다, MRI, CT 그대로 쓰셔서 MRI, CT를 손바닥으로 탁 쳐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서 인가이, 파이, MRI, CT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이어서 또 다른 표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디 어디에 좀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선 수술 동의서에 좀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하는지 딱딱 힘차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서명하다, 좀 뭐뭐해 보다라는 구조로 좀 서명해 보다란 말을요. 치엔이샤, 치엔이샤. 자, 여기다가 서명하다, 좀 뭐뭐해 보다, 동의서 이것만 딱 갖다 붙이게 되면요. 동의서에 좀 서명해 보다라는 구조가 될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치엔이샤, 동의수. 签一下 동의수. 그래서 서명하다, 좀 뭐뭐해보다, 수술 동의서. 이러한 구조로 수술 동의서에 좀 서명해보다란 문장 구조가 되겠네요. 签一下 수술 동의수. 签一下 수술 동의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좀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문장 앞에 뭐뭐해 주세요를 갖다 붙여서 뭐뭐해 주세요. 서명하다, 좀 뭐뭐해 보다, 수술 동의서라는 구조로 수술 동의서에 좀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칭첸이샤 수술 동의수. 칭첸이샤 수술 동의수.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과정에서요. 어디 어디에 좀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칭첸이샤머 칭첸이샤머 이렇게 패턴으로 딱 기억해서 뒤에 뭐 자리에 단어만 딱딱 바꿔 끼면 멋진 표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자, 이걸 응용해서요.
2번 동의서에 좀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이네요. 자,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서명하다, 좀 뭐뭐해보다, 좀 서명해보다. 이제 떠올리셔야겠죠? 치엔이샤, 치엔이샤. 여기다가 서명하다, 좀 뭐뭐해보다, 동의서, 동의서만 딱 갖다 붙이게 되면 동의서에 좀 서명해보다라는 문장 구조로 치엔이샤, 동의수, 치엔이샤, 동의수 이렇게 말하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더 나가볼까요? 서명하다, 좀 뭐뭐해보다, 2번 동의서, 2번이라는 글자 집어넣어 볼게요. 2번 동의서에 좀 서명해보다라는 문장 구조가 되겠습니다. 치엔이샤, 주엔 동의수, 치엔이샤, 주엔 동의수, 타임, 핵심 구곡 단어 정리 시간입니다. 중국어의 특징, 뜻글자.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요, 무작정 읽고 쓰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단어를 보면서 그 뜻을 생각하며 외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2번 하단 문장을 봤더니 묵다, 살다, 머물다, 병원이란 구조로, 즉 병원에 머물다, 이렇게 이해해서 주엔, 주엔 이렇게 외워두시고요. 반대말이겠죠. 태어나다는 말은요, 나오다, 병원, 병원을 나오다, 이렇게 이해해서 추엔, 추엔 이렇게 이해하면서 비교하면서 외워두시면 단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야 영석 스타일. 그래서 2번 동의서에 좀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요, 문장 앞에 뭐뭐해 주세요, 서명하다, 좀 뭐뭐해보다, 2번 동의서 라는 구조로 2번 동의서에 좀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칭첸이샤 주엔 동의수, 칭첸이샤 주엔 동의수, 이렇게 쭉쭉쭉 딱딱딱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뿜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이번에는 회화를 공부하면서 정말 정말 쓸모있고 꼭 알아야 하는 알짜배기 살아있는 생생어법을 이영석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22번째 정리할 내용은 바로 겸어문입니다. 자, 중국어에서 겸어문이라면요, 앞에 동사의 목적어가 뒤에 동사의 주어가 되는, 즉 한 단어가 목적어와 주어의 두 가지 성분을 겸한다, 이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겸어문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요, 우선 우리가 그동안 배운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일종의 사형문이 바로 겸어문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요, 오늘 나는 너에게 한턱 쏘겠다 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때 누구 보고? 너 보고 어떻게 밥 먹게 하겠다 라는 구조로 이해해서 今天我请你吃饭今天我请你吃饭 이렇게 말하고요. 이때 첫 번째 동사 자리에 오신 단어가 제한적입니다. 그것을 한번 딱 정리해 봤더니요, 请教让使令请教让使令 이 다섯 가지 동사가 대표적입니다. 자, 또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아빠는 나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문장을 말하고 싶을 때 누구 보고?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문장이 되겠죠? 爸爸不让我那样做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또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그는 나에게 책 한 권을 가져오겠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거 역시요, 누구 보고? 나보고 어떻게 책 한 권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겸어문 구조로 말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他叫我带来一本书 이처럼요, 쉽게 말해서 누가 누구 보고 어떻게 해라 라는 동작의 상황을 겸어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핵심 콕콕 퀴즈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5초 안에 사진 있게 딱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사진을 찍다, 촬영을 하다 라는 이미 알맞은 중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쪼, 2번 파이. 중국어의 특징, 뜻을 이해하면서 외워라.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다, 촬영을 하다 라고 했을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손바닥 칠 바, 파이입니다. 보통 예전에 사진을 찍거나 촬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나요? 이렇게 손바닥을 딱딱 치면서 촬영 시작을 알리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 파이 짜오, 엑스라이를 찍다, 파이 엑스 꽝 시엔, 이렇게 딱 단어를 이해하면서 외워보세요. 아하! 2번, 다음 중 알러지, 알레르기를 의미하는 알맞은 중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푸조용. 2번, 꾸민판잉. 1번의 푸조용은 한자 그대로 부작용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2번의 꾸민판잉은 과민반응, 즉 알러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먹고 난 후 지나치게 민감하게 일어나는 반응, 알러지, 이렇게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아주 있어 보이겠죠? 아하! 3번, 다음 중 태어나다를 의미하는 중국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1번, 주이엣. 2번, 주이엣. 중국어의 특징, 뜻글자.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무작정 읽고 쓰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선 단어를 보면서 그 뜻을 생각하며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다는 묵다, 살다, 머물다, 병원, 즉 병원에 머물다, 이렇게 이해하셔서 주이엣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퇴원하다는 나오다, 병원, 병원을 나오다, 이렇게 이해해서 주이엣,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해하면서 오래오래 쉽게 쉽게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두드려봤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툭 던져놓고 물러날까 합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요. 我觉得你不要脸. 我觉得你不要脸. 不要脸. 얼굴이 필요 없다. 즉, 뻔뻔하다, 파렴치하다는 이 표현에 주목하시면서 그 의미는요. 내 생각엔 너 좀 뻔뻔한 것 같아. 이런 표현입니다. 요즘 주위에 가끔 이런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외국어가 가끔 편할 때가 있을 겁니다. 웃으면서 그 친구에게 살포시 외쳐보세요. 나만 쏙 편하게. 我觉得你不要脸. 아싸! 자, 그럼 오늘도 늘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중국어 공부도 즐겁게, 그리고 더 즐겁게,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이만 물러갑니다. 자, 이제!